네. 우리 저 이태겸 감독 그리고 김자원 작가도 오셨는데요. 김자원 작가가 아마 인사만 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태겸 감독 모시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네. 김자원 작가 오셨어요? 아, 오셨어요? 네, 한번. 아니요, 김자원 작가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아, 애를 데리고 있어요. 아하. 애랑 같이 지금 네. 10분 정도 뒤에 네. 오신다고 합니다. 내용이 무거워서 네. 제가 일부러 밝게 할게요. 네, 저도 지금 밝은 상태입니다. 네. 그, 저기, 이 제가 공수, 군대에서 공수 특전 받을 때, 네. 이 재줄타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예. 네.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쵸? 예. 감독님 하셨어요, 그거? 아니야, 뭐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유다인 씨가 그걸 하더라고. 어쨌든 그게 높이는 낮게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걸어가기 되게 어렵고, 오정수 씨하고 직접 한 거죠, 그거. 예, 네, 저도 유격하면서 해봤습니다. 아, 하셨어요? 제가 뭐 공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오정수 씨하고 유다인 씨는 그, 직접 이제 그 네. 저희가 그 레일을 깔아가지고요. 네. 거기에서 했는데 유다인 씨가 아 그러니까 이 줄에 레일을 깐 더 가까이 오세요. 네. 모든 가운데로 오세요. 유다인 씨가요. 네. 유다인 씨가 그 저기 그걸 좀 이렇게 출렁출렁 네네네 흔들리니까 그게 실제 이제 그 전 이제 송전선로를 네.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네. 그걸 철탑과 철탑 사이에 연결을 해놓고. 아하. 촬영을 계속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촬영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왜냐하면 이게 높이를 낮게 설치한다 그래도 이게 흔들려서 걸어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등등을 보니까 이게 촬영 난이도가 보통 영화는 아니다. 왜냐하면 예컨대 마지막 장면에 유단 씨가 올라가잖아요. 예. 근데 그때 구름 한 개가 있잖아요. 예. 그게 CG예요? 아니면 진짜예요? 그건 CG입니다. 아, 그건 CG군요. 네. 네. 저희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등등 생각하면 촬영 난이도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장치를 만들어셔야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약간, 금방 이렇게 촬영했을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난감했었거든요. 이걸 네네. 어떻게, 그렇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네. 이걸, 이, 우리의 비용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지 해서, 네네. 되게 많은 고민을 많이 해서 근데 디테일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김자은 작가가 오셨으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눌 텐데 그런 뭐랄까요 그 전력 노동자, 전기 노동자의 어떤 일상이라든가 뭐 등등 그 노동의 현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뭐랄까 서베이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셨거나 뭐 뭔가가 자연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감독님은 아세요? 아 예, 이게 제가 네. 주로 이제 많이 쓰고 네. 김자원 작가, 김자원 작가님 이제 여성 네네. 입장에서 이제 이게 왜냐면 어쨌든 정서가 네네. 여성의 정서가 네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거하고 이제 그 어떤 그 회사에서 지내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력공사나 이런 하청의 그 송신탑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태영 감독께서 잘 아셨던 얘기예요 아니면 저도 뭐 이제 따라다니거나 네네. 실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을 제가 사는 같이 이제 작업할 나갈 때 따라다니거나, 아하. 예 관련돼서 좀 자료 조사를 하거나, 또 하시는 분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나, 네네. 그때 이제 작가분, 그러니까 김전 작가님은 같이 네. 하시기도 하고, 네. 또 안 하시기도 했는데, 음흠. 이제 산에 가고 이런 건 이제 제가 이제 또 하고, 네네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신탑 노동자의 얘기를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아무래도 그 미장센으로부터 좀 비롯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하. 일단 처음 이야기 시작할 때는 네. 그 이제 여성 그 사무직에 계신 분이 갑자기 되게 이제 난감한 이제 현장으로 처음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벌어진다는 상황 자체를 보고 네, 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그때 상황이 좋지를 않아서 네. 해고 위기 있으셨군요. 해고 상태였죠. 네. 감독으로서 이제 영화를 너무 오랫동안 만들지 못하고. 아, 그거?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한, 그런, 이제 개인으로서는. 아, 그럼요. 예,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25년 동안 해고 상태예요. 아. 그렇습니다. 얼마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좀, 네. 이제 이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눈이 갔었는데, 다만 이제 미장센으로서는 지금 그런 어떤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좀 위태위태한 상황을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네. 그 철탑과 네. 어떤 개인의 어떤 관계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철탑을 이렇게 안각으로 찍을 때 철탑이 네. 이렇게 거미줄처럼 막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그냥 그냥 단순한 수직이 아니라 그 사이에 많은 거미줄 같은 철탑이 있다는 것, 철탑이 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에서 자꾸 사실은 반복해서 보여지는 게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표현할 때 그 실루엣을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결국 좀 거미줄 느낌을 네. 주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거미줄 같은 느낌.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미줄 촘촘히 엮여져 있는. 네. 예, 뭐, 그, 예, 맞습니다. 그 어렵고 막 왜소하고. 네. 붙어 있는 그렇죠. 네, 그 세라고 하는 그 질감. 네. 이 작품이 저 시나리오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이 작품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사실 슈퍼에서 네. 오동세 씨 대사예요. 그러니까 네. 당신은 해고, 당신 사망을 무서워하겠지만 우리 같은 노동자는 해고를 무서워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 영화의 본체와 핵심을 그 담고 있는 작품에서 그 대사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김장은 씌웠은 줄 알았는데 이태경 감독이 쓰신 거예요? 아, 그 대사는 일단은 그 아주 누가 썼다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같이 얘기해.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네. 게 너무 좋아서 저희가 이 작품은 사실은 그 심사과정에서 경합이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이 시나리오상은 이 작품에게 꼭 가야 된다라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증지를 모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 등등 오정세 씨한테 대사가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멘토의 삶의 멘토 같은 그런 네. 느낌도 주고요. 네. 아, 뒤에는 좀 너무 막 너무 사람들의 심정을 막 무너뜨려서 네. 네. 이게 뭐랄까 이렇게 영화가 좀 비현실성, 현실의 비현실성이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네. 벌어진 게 진짜 현실일까? 뭐 이런데 사실은 좀 비현실. 영화 속에서 벌어진 일이 현실에 벌어지지 않지만 영화 속에서 우리가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 현실에서 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의 노동현장이 그렇게 이렇게 극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렇게 뭐 게임도 많이 하고 이제 판타지적인 그런 거지만 사실 실제 노동현장이라면 네. 되게 맥없이 막 이렇게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 저런 경우가 이제 저 배경이 되는 곳은 뭐 이제 정말 어디에요 여기? 2010 이 공간이 어디에요? 어느 차례 로케이션 로케이션 네네 그치, 군산 군산이군요 군산 앞에 네. 그 네. 도서지요. 네. 근데 저런 게 실제 안 일어나냐?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많이 네.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하청과 군청의 관계가 이제 그런 극악한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국가가 이제 발전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시설인데 하나가 전력 시설이고 하나는 수도 시설이잖아요. 네. 전력이 또 발전하는 데는 우리나라처럼 산간이 많은 지역은 송신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서울은 지중화가 돼서 다 밑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 전력이 전국에 가려면 특히 도서 지역 가려면 이런 송신탑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귀중한 분들인데 우리가 일상에서는 살짝 놓치고 있는 부분을 이 영화가 아주 명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질문 궁금하신 게 전 되게 많은데 질문 마이크를 막 갖다 드릴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네. 울릉도에 송신탑 뭐 제가 본청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 갔더니 거기 분들이 뭐 딴짓 하지 말고 저한테 회나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영화 장면에서 회 먹이는 장면이 나와서 아 그때 나한테 그런 심정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일상들도 다 취재를 통해서 많이 확보하신 내용인가요? 네, 취재. 근데 취재도 취재고 사실은 되게 일반적인 것들이 많아요.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어떤 좀 너무 상식과 비상식이 지금 우리는 되게 겉으로 볼 때는 아마 되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비상식이 너무 많은 네. 쿠팡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네.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과연 우리가
이것을 비현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라고. 네, 네. 그 정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애자나 뭐 등등 이런 기술적인 것도 사실은 관객들한테 낯설고 생소하지만 금방 알아듣게 좀 영화가 해주는 것 같거든요. 아 저기 저 애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저거 네. 무겁구나, 뭐 그런 것들도 원래 알고 계셨던 건 아니죠? 예, 네. 저도 이제 하면서 이제 애자의 네. 중요성을 하면서 네. 이제 애자가 이제 시스템도 공부를 했죠. 이게 애자가 없으면 이게 전기가 바로 합성이 돼가지고 네. 네. 애자가 절연이라고 해가지고 전기를 차단하면서 네. 이렇게 다음 전기로 연결을 해주는 그 기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애자가 중요하고 감전사고가 보통 거기서 일어나나요? 감전사고는 다양한 케이스로 일어나는데 네. 애자 자체보다는 이제 그게 보통은 이제 전기를 수리를 할 때는 설로 사이를 끊거든요. 전기를 끊어도 그 안에 보통 몇천 볼트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걸 유도 전류라고 하는데 몇천 볼트가 흘러가는 것만으로도 사망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이렇게 그 전기를 땅으로 이렇게 왜 이렇게 영화 보면 이렇게 걸잖아요. 전기를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땅으로 전기를 빼내는 그 메커니즘인데 그걸 딱딱해서 잘못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네. 감전사고 일어나는 거죠. 혹은 이제 어쨌든 영화에서 그 두 번 죽는다라는 그 대사나 표현이 대단히 참 그러니까 네. 하여튼 대단히 우리가 참 잊고 사는 어떤 부분인데 노동의 현실과 노동자분들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귀중한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동세 씨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런 역할들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신 캐스팅이에요. 조금 더 투박한 그 인물을 원래는 생각했었어요. 아하. 조금 더 이제 오정세 씨는 조금 결이 조금 고운 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좀 더 좀 그 우리가 현장하면 이제 흔히 연상되는 고유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조금 다른 그 라인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오정세 배우랑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체를 되게 이해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백상에서 상 받을 때도 그와 같은 얘기를 네. 자기 친구 이런 얘기 하면서 저랑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이 좀 있군요. 본인이 이렇게 간접적 그곳에 대한 가치 좀 가치관 이런 게 있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주 귀중한 배역이었던 것 같고 연기자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오정세 씨뿐만이 아니라 유다인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저기 마이크 갖다 주세요. 네.